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투스 제도 선말을 한번 얻어볼게요. 메투스 제도는 살짝 공포입니다. 무섭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선말을 얻으려면 일단 퀘스트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짜잘한 퀘스트를 다 끝내면 여기서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합니다. 선마를 얻기 위한 본 게임. 이제 시작입니다. 걸음걸이가 상당히 느리고, 일단 이게 기본 걸음걸이에요. 그리고 스킬로 조금 빨리 달릴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주워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게 무서운 것보다 실패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가지고 괴물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게 무섭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투에 깨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저택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사람 하나 없는 저택이라니. 느리다 진짜. 뭐지? 어떻게 했지? 내가 깼는데 한번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불 붙이기. 부인의 인태는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 폭우 때문에 의사가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신시여, 제발 이 폭우를 그쳐주십시오. 저기 랜턴. 대체 저 것들은 뭐지? 숲에서 본 것들인가? 다행히 랜턴이 있군. 랜턴을 들고 대마이비. 랜턴을 일단 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게 보이죠? 주워야 돼. 그러니까 총알이 있어야 되거든요. 몇 발 있지, 총알이? 아, 여기 보면은 6자 써있죠. 6발 있어요. 이거를 채워야지
이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요. 유령. 오이씨. 웬만하면 안 건들고 가야 돼요. 쟤는 센 애라서. 웬만하면 피해 가야 되나. 방 안에 갇혀 나오지 못했걸. 여섯 개가 풀이구나. 아가씨가 미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주방식칼로 떠돌이개를 진짜. 아무튼 늦기 전에 사제를 불러야 합니다. 악마의 시어버린 게 틀림없어요. 아래 식당에서 나는 건가? 내려가 봐야겠군. 이 발자국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 역시 선원들은 이 저택으로 온 것이었어. 이 랜턴 총알은 빛이 있어야지 보이거든요. 끌려간 흔적이군. 이미 늦은 건가? 찢어진 옷자락과 희미한 발자국. 입문으로 도망간 모양이야. 혈흔의 상태로 봐서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와, 음식이 들어가니 이제 살 것 같군요. 아, 배가 난파되어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지 뭐야. 주인장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잘 먹었다. 쟤 하나 도망쳤네. 진짜 언제 몰려든 거지? 쟤는 세네. 이제 빛을 쏴서 죽이면 돼요. 생존자는 두 명인가? 하는 수 없건.
방금 전 유령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나? 일단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소녀의 몸에 들어간 악마를 처리하려면 세이크리아 교단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성원은 그림자 속에 숨어든 악마를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총알도 없다. 물약도 안 써진다. 총알이 하나밖에 없네요. 진짜 이거 원태에 못 끼면 스트레스인데.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원체에 깨야 돼요. 총알이 없나? 상자가 다 좋은 것만 나오진 않습니다.
괴물도 나와요. 얼마 전 예배당 지하로 간 나는 납골당 앞에서 문 하나를 발견했다. 어디선가 느껴지는 오싹한 기운에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세이크리아 사제가 얼른 도착하길. 동생을 도와주세요. 이런 걸 밝히다 보면 총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막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동생은 우물의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꽉 차서 좋아. 흡사, 지옥의 문 같군. 오씨, 죽는다. 잘하는데. 이제 해골을 문에 맞춰볼까?
지독하군. 마을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는 세크리아 교단의 사제라네. 악마를 퇴치하러 온 사제였던 건가? 편히 잠드시게. 이곳은 사제들이 악마를 봉인해둔 곳이었어요. 이것도 안나의 소행인가? 저택으로 온 선원은 아니야. 마지막 선언마저. 그 아이의 말처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어떻게 깨겠는데? 처음 했을 때는 엄청 죽었는데. 역시 컨트롤이 하다 보니까 늘었네요. 뭐야, 안 죽었어? 배렸다, 배렸다. 저 아이가 네가 말하는 동생이니. 이게 소름인 게, 이 자매가 있는데, 하나는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쟤도 나쁜 애였어. 이번에 온 사람은 좀 오래 걸렸네. 자, 이렇게 원투로 깼네요. 진짜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번에 깼네. 자, 이렇게 해서 깨셨으면은 여기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선마 감정표현. 와, 돈 많이 주네. 돈을 꽤 주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